두 손을 우리 높이 드시고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 혈통을 이어서 손자 때에 또 그 이후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남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자녀들한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저주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복은 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주를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역사를 소개하면서 혹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 나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소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솔로몬이라는 사람 가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면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에는 이 구약의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다른 성경에는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 다윗밖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족보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족보에는 42명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역대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만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왕자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후세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만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동을 왕으로 직접 세우신 이 다윗의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 지낸 사람입니다. 이 번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고 예배를 좋아했고, 누가 그걸 시킨 것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내가 네게 주리니. 엄청난 하나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역대하 9장 30절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한테 지금 축복이 오고 있거든 그건 넘어질 것 조심해라. 언제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할 때,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은혜 생활 안 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으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처음 왕 즉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사까지 지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던,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이 솔로몬은, 아버지는 세상 떠났고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없는 혼자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던 40년 동안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부인이, 후궁이 몇 명이냐면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부인을 7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궁이 어떤 자리냐면 왕족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국의 사람들만 후궁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신의 계산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게 인간의 얕은 지혜라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그 계산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각 나라의 그 왕족 출신의 여자들을 전부 다 아내로 맞아들이면 사돈을 맺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화친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에요. 성경은 열왕상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부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아내들을 이렇게 두었던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여자들이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본래 솔로몬이 다스려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잡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 잡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 열왕기상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11장 7절에 이 여인들이 자기 남편인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어떤 산당을 만들었냐면 모압의 금오서 신을 섬기는 산당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그 다음에 암몬의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상 제단을 직접 짓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국고로 세금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면 자신의 부인들을 위해서 모압에서 온 후궁 그 여자를 위해서 금오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암몬에서 온 이방인들이죠.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온 시집 온 이 여자를 위해서 몰록이라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열왕상 11장 8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누구일까요? 혼혈아들이에요.
순수한 본토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한지라. 그리고 성경의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자그만치 후궁 700명이 각 나라에서 왔다면 수백 개 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경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특별히 모압에서 섬기던 신이, 그 모순한 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암몬에서 섬기던 신, 몰록이라는 신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몰록신이 어떤 것이냐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잡아 죽이는 자리가 바로 이 몰록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방 사탄의 우상들은 제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은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한테 축복 주었을 때 너는 그 축복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수많은 여자들을 불러들이더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나만 섬기는 그 땅을 더럽혀서 우상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고 유다 국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리고 유다 민족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가 이제 이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열두 지파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열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솔로몬 대를 이었는데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두 지파만 약소한 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심장을 파고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면 왕으로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40년으로 끝마쳤는데 41세가 된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세 왕 되었다면 아버지 바로 죽음에서 왕을 계승을 했다면 이 아들은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태어났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은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냐면 유다 민족을 17년 통치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는 나아마요. 14장 21절에 그 어머니는 나아마요. 또 강조하는 것이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그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데 암몬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았더니 열왕기상 11장 7절에 누굽니까? 몰록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온 여자예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혈하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잡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르호보암이 왕 되었을 때 41세
17년 유다를 통치를 한다는 것으로 성경 끝이 나야 되는데 이상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21절에 왕 될 때 41세였는데 그 어머니는 남아요 암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열왕상 14장 31절에 보면 역시 이 르호보암이 17년 유다를 통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왕 될 때 그 어머니는 남아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시더니 31절에 와서 이 사람이 왕의 모든 이제 다 끝나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머니는 남아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시작도 왕이 될 때 시작도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왕의 생활 끝날 때도 어머니로 끝나더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르호보암이 어머니는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암투가 골리앗의 암투가 부인이 합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태어난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은 보통 권력의 암투가 아니면 모시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왕된 것은 그 어머니의 나마라는 여자가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끝날 때도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마치질 때까지 어머니 영양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왕은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실제로 뒤에서 수렴청정한 사람은 그 어머니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당연히 이 아들한테 암몬에서 섬기던 우상 몰록을 섬기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추론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22절에서 23절 내용 보면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놀라울 정도로 악한 자예요.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잡신들이에요.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은 25절에 바로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갑자기 그렇게 평소에 화친했던 애굽의 시삭이라는 지도자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껏 조금 형편 나아지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다 보니 나는 천년 만년 이렇게 축복 속에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내게 누가 공격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치고 들어오는 사탄 마귀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이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12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의 시삭에게 넘겼도다. 다른 데로 넘겨줬다. 다시 말해 영지로 마귀한테 넘겨버렸다. 너희가 나 버렸지 않니? 그래서 나도 버려버렸어. 이 버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쓰레기 갖다 버린 사람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시삭이라는 자한테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따라서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우리 집은 이상하게 계속해서 전쟁만 있습니다. 돌 다투고 싸우고 부부가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집안이 아니면 친척 먼 사돈 팔촌까지도 늘 싸움판이에요. 갈등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내 가족이 영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우상 섬긴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고 항상 전쟁이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4장 26절하고 2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26절에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패를 따라서 금방패를 다 뺏긴지라. 금방패를 다 뺏겠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놋방패만 남아있습니다. 금방패는 뺏겼는데 놋방패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영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 역사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방패는 다 뺏겨버리고 놋방패만 남았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놋방패만 남은 것이 뭐냐? 계시록 1장 15절에 놋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발이 놋이에요. 발이 쇠발입니다. 왜 발이 놋이냐? 심판을 말해요. 너는 금을 금방패는 다 뺏겨버리고 사단마귀 영적만 다 뺏어가버리고 놋방패만 남았다는 것은 너는 심판밖에 없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패 뺏겼다는 건 부귀영화 다 날아가버리고 너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 놋방패만 남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일련의 이 사건을 봅니다. 한마디로 뭘 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자범죄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 우상 섬기는 죄. 성경 말씀을 소개함에도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식을 참 축복을 많이 남기고 싶은데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세상 복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아직도 이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어떤 것? 조각하거나 주상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 조각해놓은 거 있죠. 조각 돌 조각해놓았죠. 나무 조각해놓았죠. 깎아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한테 너 경배가 뭡니까? 예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올무에 걸리는 도다. 이 올무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덫을 놓죠. 짐승이 지나갈 때 이 덫이 있는 걸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은 반드시 우리 가는 인생길 앞에 나도 모르는 무슨 덫이 놓아져 있어요. 그 걸려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서 아직도 우상 섬기는 그러한 잔재물이 있으면 치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계속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녀가 참 귀하지요. 그러나 우상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이 참 여러분 귀하지요. 그러나 우상 만들지 마세요. 존경하세요. 존경은 할 뿐이지 그분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야. 이해가 되시냐고요? 내가 존경의 대상이야. 오직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은 곧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뭐든지 두면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자식을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반드시 부끄러운 일 당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크게 따라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내 마음에 이 탐욕이 가득해요. 왜 이 탐심의 마음이 들어올까? 내가 현재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 탐심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가난한 중에도 감사하라.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서 그가 갇혀 있을 때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빌립보서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탐심이 내 마음에 이것이 우상인데 우상 숭배인데 알고 봤더니 빌립보서 3장 19절에 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돈 벌기에 미쳐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밤낮 없이 심지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사람 죽여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혈안이 됐냐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네 배 채우려고 그 채 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건을 봐요. 가룟 유다를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팔고 나중에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성전 고에다가 던져놔버리고 이 사람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비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니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뭘 말씀하시려고 배가 터졌다고 말하냐면 네 배가 신이었지 않냐. 네 배 채우려고 예수님까지 네가 팔아먹었지 않냐. 그런데 결국은 네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그 배는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내용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말씀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 말씀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는데
축복은 안 와요, 이게. 말씀은 오는데 이게 현실로 축복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사도행전 7장 4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다가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죠. 외면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외면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하니까? 우상 섬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뛰고 놀고 있을 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돌판이 깨져버려요. 돌판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어디 오니까? 우상 앞에 올 때. 내가 말씀을 그렇게 받기 원하는데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게 뭐냐면 예배는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대신 무엇이 가득했느냐? 걱정, 근심, 염려만 가득 이 안에 쌓여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탐심이 들어있더라고. 그 말씀은 받아도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지고 있는데 다 내게로 가져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시간 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다 우리 말합니다. 천국 간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성경 강좌기를 5장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크게 따라하세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땅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대. 유황불은 지옥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섬기는 자들 산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천년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천국인데도 왕의 보호자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 첫째가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몸바쳐 살았던 사람들. 두 번째가 말씀으로 인해 목베임 받은 사람들. 철저하게 하는 말씀 지킨 사람. 세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 섬기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천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이 내용들을 솔로몬 시대로부터 축복하는데 솔로몬이 우상 섬기다가 망한 것을,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그 아들도 보았고 그 어머니 나아마 암몬 여자도 이것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르호보암 아들한테는 너 내가 섬겨왔던 몰록신 섬기면 안 돼 하고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오히려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그 신 섬기도록 강요하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 이제 우리는 한두 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성탄이 되면.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도 있고 어머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동방 박사는 정확하게 어느 분에게만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섬겨야 될 뿐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지만 그런 신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 안 주셨어요. 우상은 전부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의 장난이에요. 별별 형상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던 목적이 뭘까?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우상 섬겼던 거 다 버리고 신년 새해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진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